트럭을 그려보았어요. 그럼 다 같이 그려볼까요? 바퀴 3개를 그릴게요. 하나, 뒷바퀴 두 개는 붙여서 그려주세요. 이제 밑에 선으로 길게 연결을 해요. 그리고 앞부분을 먼저 그릴 거예요. 여기 비스듬하게 그린 다음 연결해주세요. 그리고 윗부분 중간까지만 오게끔 그린 다음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. 이제 덤프트럭에 짐칸을 그릴 건데요. 짐칸 위로 긴 네모를 그리고 끝이 비스듬하게 그려준 후 아래를 연결해주세요. 전체적인 틀은 완성되었고요. 세부적인 것들을 그려넣을게요. 창문부터 그려줄까요? 창문, 문 손잡이, 전조등, 그리고 이쪽에 계단을 그려넣을게요. 뒤쪽으로 무늬를 그릴게요. 세 개의 네모를 그려서 덤프트럭을 입체적으로 꾸며주었어요. 이렇게 해서 덤프트럭이 완성되었어요.